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로 카타르 걸프만 국가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수억 달러의 원조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관리들과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서 일어났다. 탐사보도 언론기관인 쇼림과 공동으로 실시한 주요 이스라엘 선수들과의 일련의 인터뷰에서 CNN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정부 내에서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현금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러한 지불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카타르의 외무장관 모하메드 빈 압두라지즈 알쿨라이피는 월요일 CNN의 베키 앤더슨에게 정부는 수년간 그래왔듯이 그들의 거주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계속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팔레스타인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입니다. 우리는 계속 전에 그랬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알쿨라이피는 말했다.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역대 정부들이 인도적인 이유들로 가자 지구로의 송금을 용이하게 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공격 이후 하마스에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함으로써 대응했다. 여기 우리가 그 지불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것들을 용이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다. 2018년 카타르는 가자 지구에 매달 지불하기 시작했다. 약 1,500만 달러는 현금이 가득 찬 여행 가방에 담겨 가자 지구로 보내졌는데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스라엘 영토를 통해 전달했다. 이 지불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부가 하마스의 경쟁자인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2017년 가자 지구의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작됐다고 당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이 CNN에 말했다. 판은 당시 하마스가 공공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에 반대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전 총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8월 안보내각 회의에서 이 협정을 승인했다. 그때도 네타냐후는 그의 연정 파트너들로부터 이 협정에 대해 그리고 하마스에 너무 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는 당시 이 협정이 이스라엘의 남쪽 말들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뿐만 아니라 가자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막기 위해 남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졌다며 이 계획을 옹호했다.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집행위원인 아흐마드 마즈달라니는 미국이 이 지불을 조정한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국제 언론들은 카타르를 통해 가자의 원조가 도달하도록 계속 허용하려는 네타냐후의 계획이 하마스를 파해 효과적인 균형주로 만들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서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파 관리들은 현금 이전이 팔레스타인 파벌 간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전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인 아모스 길라드 소장은 CNN에 이 계획은 총리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기관의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 하마스에게 돈을 먹이면 그들은 길들여질 것이라는 착각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슐루무 브롬은 뉴욕타임스의 권한을 가진 하마스가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파트너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도왔고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분열이 그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도왔고 따라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회담에 대한 압력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일요일 CNN에 교육부 장관 시절 네타냐후 정부의 수년간 우려를 표시해온 끝에 2021년 총리가 되면서 여행용 가방 현금 이체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마스가 이 모든 여행용 가방들을 현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끔찍한 실수 때문에 여행용 가방들을 중단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그들에게 현금을 공급하겠습니까? 라고 베넷은 물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금 지급은 중단되었지만 가자지구로의 자금 이체는 베넷의 지도 아래 계속되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를 적당히 약화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했다는 어떤 제안도 전혀 거짓이며 그가 하마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상당히 행동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한 세 번의 강력한 군사 작전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들과 하마스 고위 지휘관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관리는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가자 지구로 돈을 갈 수 있게 해주기 전 그 시기와 이스라엘 역대 정부들은 하마스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하수도를 포함한 중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건에 정부가 개입한 깊이와 그 동기가 다시 드러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계약은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CNN의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하마스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잔혹한 공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희생시키면서 테러 그룹을 파트너로 대했던 총리의 정책은 이스라엘이 치유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상처를 초래했습니다. 하마스의 파괴적인 공격 8일 후인 10월 8일 탈 슈나이더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기고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인 길라드는 수년간 허용된 현금 흐름은 극도적이고 비극적인 것이라며 하마스에 돈이 전달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그들은 인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 증강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의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길라드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카타르는 하마스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단체가 도하의 정치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혹독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소는 10월 7일 납치되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스라엘에게도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스라엘 관리들은 걸프 아랍 국가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카타르를 공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0월 카타르가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도자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의 자금을 조달하고 항구인 카타르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억류된 모든 인질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고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카타르에게 그것을 바로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코헨 장관은 고위급 유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비난을 일축하며 이러한 도발적인 성명들은 중재 노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길라드는 또한 걸프 국가가 하마스에게 매년 10억 세켈을 3천만 달러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자 지구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카타르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산소와 같았습니다. 카타르는 그 자금들이 포위된 거주 지역의 노동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원조로서 하마스를 위한 것이라며 하마스를 위한 것이었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프 국가도 의회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110,000명의 초당적인 미국 의원 그룹은 10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카타르를 포함한 하마스를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자국의 중재를 이끄는 카타르의 알쿨라이피 장관은 그 자금들이 가장 취약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기반 시설들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